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조선남자 대길입니다. 자 오늘은 요 부대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요 부대찌개의 유래 잘 아시죠? 예전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던 햄버거 패티나 막 소세지 같은 걸로 서민들이 그걸로 끓여가지고 먹던 게 유래가 돼가지고 부대찌개가 탄생했잖아요. 대길이도 오늘 뭐 미국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맛있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부대찌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재료 손질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. 이렇게 재료는 좀 많다 아니에요? 나름 부대찌개라고 재료가 종류가 많네요. 자 먼저 햄 종류 먼저 잘라보겠습니다. 햄은 마트에서 구매했고요. 비바크 부어스트라는 햄을 사왔는데 솔직히 그냥 마트에 파는 일반 햄 사왔습니다. 그리고 이건 와인 마늘 햄이라고 하는데 진짜 와인이 들어간 건지 일단 그것도 한번 잘라서 냄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일단 소세지는 좀 얇고 굵게 잘라줄게요. 길게 얇고 길게 햄 한 개 먹을 거 아니에요? 고다리 다 익어서 나온 거라서 생글로 무대죠. 맛있노. 자, 이거 와인 마늘 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진짜 와인 향 나는 거 보자잉. 좀 이상한데? 그냥 일반 벽돌 햄이랑 똑같이 생겼겠는데 뭐 이상한 꾸리한 냄새 난다. 와인인가 이게? 햄 냄새는 거야? 와인 냄새인가 뭔지 모르겠다. 자, 이것도 다 일자로 잘라줄게요. 아, 베이크드 빈 안 빠지시죠 하시는데 이나님 또 준비했습니다. 부대찌개 막 이게 빠지면 습하지. 아 이쁘게 담아가 이제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부대찌개 또 플레이팅이 생명 아니겠나. 자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입니다. 요것도 짱자 찌제가 올리주고 자 두부 잘라주자. 요런 식으로 하자. 요런 식으로 마늘도 막 빠가 이어줍시다. 자를 거는 다 잘랐네. 그리고 콩나물 밑에 깔아줄게. 콩나물 콩나물로 중간에 이제 뻥 좀 띄워주고. 그 다음에 오늘의 막 비장의 무기. 여러분 그 의정부 가서 부대찌개 드셔보셨나요? 가면 요런 요 햄버거 패티 막 두툼한 거 한 개씩 이어주잖아요.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거. 그리고 한번 이게 스모크 돼 있나 봐. 엄청 냄새도 좋고. 야 이거는 그냥 바로 뜯어 먹으면 되겠다. 그리고 여기 숨어 있어가지고 몰랐는데. 요건 중국 당면이고요. 미리 물에 불려놓은 상태입니다. 아시겠지만 중국 당면은 사용하실 때 무조건 불려서 쓰셔야 돼요. 안 불린 상태로 넣어가지고 또 이거 왜 이렇게 질기냐 이거 중국 당면 못 먹겠다 맛없다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하. 아 그리고 부대찌개 들어갈 다대기 만들 건데 이거 간단하게 그냥 기본 양념으로 만들게요. 흔히 말하는 요 가진 양념이라고 하죠. 숟가루 좀 넣어주고 고춧가루 뭐 한 두 숟가락. 자 요 고추장 한 숟가락. 간장 한 반 스푼 정도는 넣을게요. 그리고 후추. 여기 물도 좀 넣어줄게요. 이제 소스 양념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넣어보고 뭐 싱거우면 좀 고추장 더 넣고 짜면은 막 물 넣고 육수 넣고 하면 되니까. 그리고 이거 베이크빈입니다. 한 캔 다 넣으면 많고 반만 넣을게요. 청국장이나 낫또 이런 느낌도 나고. 아따 여러분 왜 애호박 이거 왜 안 잘라라고 얘기 안 했노 이거. 네? 내가 숨겨놓긴 했지만 비닐 까기 전에 칼질 하면 손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반달 가면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육수. 육수는 오늘 이거 비비고 사골곰탕 팩 제품으로 준비했고요. 혹시 예전에 제 국밥 만드는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요 녀석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육수입니다. 굉장히 간단하게 요리할 수도 있고 이게 2인분 기준이라서 한 팩에 1,7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1인 기준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. 요건 한 팩에 마트에서 보통 1,000원에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. 요 제품 사재기 하는 거는 강추 드릴게요. 강추. 자 일단 사골 육수 한 팩 부어주겠습니다. 2인 기준짜리. 이제 요거 부으면 좀 비주얼이 안 무너지겠나. 이거 한 개로 좀 모자라겠다. 그래서 제가 또 한 개 더 준비한 거 알겠습니까? 자, 1인분짜리 한 개 더 들어갑니다. 자, 이거 이제 불 켜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육수 자체가 좀 가리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맛이 없진 않을 건데. 근데 이거 육수만 먹어도 솔직히 맛있는데 이건 그냥 사기조합이지, 사기조합. 누구나 맛있게 부대찌개를 끓일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. 비비고 사골 육수. 자 이거 이제 다 섞어줄게요. 이제 뭐 이쁜 거는 볼 만큼 봤다 아이가. 이거 라면사리랑 우동사리 둘 중에 어떤 게 좋을 것 같습니까? 라면사리 1번 우동사리 2번 올려주실래요? 둘 중에 뭘 넣는 게 좋을까요? 3번 둘 다 갑시다. 반반 3번. 3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. 둘 다 라면 넣을게요 먼저. 자 그리고 요 라면사리 위에 치즈 탁 올려주고 잉. 자 우동사리 여기 넣어놓겠습니다. 우동은 얘는 금방 익으니까 어차피. 자 여러분 막 드디어 부대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 아 이거 면 불기 전에 빨리 모여야겠다. 일단 라면 먼저 아 너무 들썩거리니까 조심해야겠어.
자, 일단 라면 한 입 갑시다. 아까 그 치즈 올려놨더니 뭐 고소하다. 맛있을 줄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이게 라면 스프를 준비하긴 했는데 맛없을까봐. 저는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. 너니? 우동사리 불어가 한 먹어보자. 우동은 조금 아직 덜 익었네. 조금 더 불려야겠다. 아, 확실히 청양고추 그 두 개였다고 얼큰하다니. 그다음 여러분, 제가 여기 약간 미리 넣어놨던 중국 당면이 어디 갔노? 두꺼운 건 아니고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중국 당면이 쫀득쫀득한 식감 때문에 먹지. 이거 햄버거 패킹. 햄버거 패킹 맛있다. 자체적으로 간이 돼서 다 익혀서 나온 거거든요.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. 자, 이번에 두부 한 입 해봅시다. 두부. 아, 막 종류가 많아가지고 막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좋네, 이거. 아, 이 면이 지금 국물 다 빨아먹고 있구나, 면들이. 아, 그럼 면 빨리 먹어야 되네, 그러면. 여기 우동이랑 중국 당면이랑 같이 걸리다. 오늘 막 낚시 잘 되네. 아, 진짜 한겨울에 추운 데 있다가 불불 떨면서 들어가지고 이거 국물 한 숟가락 뜨거우면서 딱 떠먹으면 막 몸이 싹 녹겠다. 되게 맛있겠다. 고소하겠다. 야, 여러분, 오늘은 막 요 부대찌개를 좀 푸짐하게 끓였더니 아,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. 뭐 제가 이거 당연히 다 먹으면 좋겠지만, 아, 좀 과하게 또 먹어가지고 오버해서 먹는 것보다 남겨놓고 또 어차피 이거 내일 포장해놨다가 냉장 보관해놨다가 내일 또 낮에 먹겠습니다. 절대 대길이는 음식은 버리지 않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대길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또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봅시다. 안녕. 아, 또 배부르다, 배불러.